테마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테마라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테마는 뭐예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트렌드라고 하니까 또 트렌드는 뭐예요라고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 정치 테마주, 그러니까 하나의 군들, 시장에서 인기를 받고 있는 무리 종목.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예, 그 정도 표현일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생각을 지금 말씀 들으면서 해봤는데, 딱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딱 생각은 안 나요.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는 어떤, 뭔가, 그러니까 A라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하나로 묶은 것을 일단 테마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테마가 발전하면 나중에 섹터나 뭐 업종 이렇게까지 이제 확대될 수 있는데, 테마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신생에서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예를 들면 메타버스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테마에 속하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 테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테마를 할때참 어려운 게그 무리들이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명만 특출나면 안 돼. 다 특출나야 돼. 그렇죠. 그래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갖고 오셨습니까? 네. 아, 결국 이 얘기하려고 그죠. 밑바닥을 빙빙 돌린 거죠. 네네. 그래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데 이게 IT 부품주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KH바트 리뷰하면서. 요것과 이제 비슷한 개념이에요. 카메라 모듈이 어쨌든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니까. 요즘에는 자동차에도 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멀티카메라 도입이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프리미엄 카메라에는 최소한 4개에서 5개 정도까지도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카메라 모듈이 들어갈 겁니다. 모듈 관련주에는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3D 센싱 카메라 시장 고성장이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하나 들면은 이제 요즘에는 그 3D 카메라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가구 같은 거를 사러 갔을 때 가구를 찍으면 그 크기가 다 나옵니다. 네, 그 크기가 다 나와서 가상으로 내 집과 이게 맞춰볼 수가 있고. 오,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3D 카메라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겠죠. 3D 센싱 카메라는 당연한 얘기지만 비싸요. 그래서 수익성 개선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율주행차향 카메라 공급도 증가를 하겠죠. 이 시간 통해서 자율주행 섹터 진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바닥 찍고 이제 슬슬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반드시 될 테마 자율주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멀티카메라, 3D 카메라, 자율주행차 카메라 어쨌든 카메라는 많이 들어간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편하게 볼수 있는 섹터군이 아닐까 싶고요. 종목으로는 파트론, 옵트론텍 이런 종목군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의 계절 테마 어떤 테마 가지고 오셨나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1차 벤더도 인수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큰 모멘텀이 되겠죠.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요즘에는 참 테마 얘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웬만한 테마 다 많이 갔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또. 아, 그쵸. 이제 비행기까지 다 얘기했으니까 우주까지 얘기했는데. 이왕이면 안한 테마를 하는 게 좋잖아요, 네, 새롭게. 그쵸. 공부도 되니까. 음식료 관련주 갖고 왔어요. 음식료 음식료 관련주. 제가 예전에 한번 갖고 왔었어요, 테마로. 아, 요즘에 잘 갔던데요? 네, 나쁘지 않아요. 네. 그 순환매 시장이라는 부분에서 음식료가 좀 들갔어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 음식이 요즘에 핫하다고 합니다. K푸드. K푸드. 왜냐면은 뭐, 어서와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쯔뭐 하는 분이, 또 여성분이 계속 한국 음식 맛있게 먹다 보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인기를 얻었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음식이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푸드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주목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료주가 예전엔 내수주라고 했는데 아, 그러네. 지금이 내수주가 아니게 돼 버렸어요. 그렇죠. 수출도 엄청나게 안 나요. 여기 내수주 적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늘까 말까 했었는데 공격당할 뻔했어요. 원래는 내수주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손흥민 씨한테 잘해주면은 뭐 초코파이 뭐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래서 쭉 보니까 요즘에 이제 여름에 가까워지면 사실 움직이는 섹터가 하나 있어요. 예, 저는 요즘에 이제 많이 끊고 거의 안 먹는데 술, 맥주? 맥주 소주 굉장히 많이 지금 수요가 급증할 것 같은데, 왜냐면 코로나 백신 맞게 되면은 이 억압된 심정이 다저 생각에는 그 어떠한 활동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백신 이후에는 외식업계가 엄청난 호황이 올 겁니다. 예, 특히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알았는데 테슬라가 뭔지 아세요? 아, 예, 알아요. 아, 아닙니까? 이거 브랜드랑 섞은 브랜드 거.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맥주와 소주를 섞은 거, 그거, 그죠? 예. 네네. 그죠. 뭐, 테랑 이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관련된 이슈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 푸드, 그리고 샘표, 이런 것들에 대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고,
왜냐면 종목들이 워낙 다 가다 보니까 덜 간 종목에 대한 이슈가 두각을 받게 되면서 테마로 불고 있다. 사실 이런 종목들 찾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 제가 볼 때 바닥인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진짜 별로 없어요. 농심은 바닥인 것 같은데 느릴 것 같아서 접근 못하시는 분들. 근데 많아요. 느리더라도 가긴 갈 것 같거든요. 농심은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시간만 투여하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농심하면 또 새우깡이죠. 네. 네? 그래. 아, 신난 거 아니에요? 네? 아, 신라면이었나요? 아, 농심은 새우깡 아니었나요? 아, 그거는 이제 의견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